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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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야 하나야 희자 우리 데이트하자 둘 셋 안녕하세요 MC 샤인 멍 겟 큐 자 오늘은 멍뚝캣과 함께 데이트하는 날 오. 여러분 다들 저희와 데이트할 준비하고 오셨죠? 아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한빈 형이랑 재현이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그럼 이렇게 예쁜 분들과 데이트하는 기념으로 우리 사진부터 한 장 만드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아, 좋습니다. 좋죠. 그럼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엠카 자 오늘의 데이트에 동참해주실 분들이 또 있죠. 그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최초 공개하면 엠카 오늘도 엄청난 분들의 컴백 무대가 최초 공개될 예정인데요. J-Park 시즌 2 오랜만에 엠카 컴백 무대에 오르는 박재범 선배님과 원조 명창 첸 선배님 아마겟돈으로 두 번째 세계관을 시작하는 에스파와 킹콩처럼 강렬하게 돌아온 트레저의 컴백 무대까지 방송 최초로 공개되고요. 오직 엠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무대도 있죠. 엔하이픈이 전하는 운명적 사랑 이야기 페이트 오브 트러블 엠넷의 아이코닉 컬래버 걸그룹 프로젝트 아일랜드 2 NA의 스페셜 무대까지 오늘 정말 멋진 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초능력 소녀에서 4명의 여전사로 업그레이드 된 에스파 선배님들과 데이트를 시작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후!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에스파 정규 1집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빰. 네 드디어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1집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앨범 자랑부터 마음껏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더블 타이틀 두 곡 모두 어디서도 본 적 없었던 독보적인 뮤직비디오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풍부한 장르의 수록곡들 있으니까 아마겟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우. 아 그럼 타이틀곡 아마겟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아마겟돈은 힙한 댄스곡으로 에스파 세계관 시즌 2의 서사를 담아 다른 세계 웃지 마세요. 다른 세계 속에 다른 나를 만나 나는 오직 나만이 정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와. 네 슈퍼노바에서는 쇠 맛을 제대로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아마겟돈에서는 어떤 맛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슈퍼노바랑 조금 다르게 흑맛이 섞인 쇠맛입니다. 오, 흑쇠맛. 지난번 인터뷰에서 닝닝 씨가 아마겟돈 안무 스포를 살짝 해주셨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바로 요 안무죠? 그렇다면 오늘은 제대로 아마겟돈 포인트 안무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팝을 주면서 손을 위로 올린 후에 중지를 웨이브하는 안무가 포인트 안무입니다. 와, 그럼 슈퍼노바 안무 챌린지를 같이 못했던 소희씨랑 윈터씨가 아마겟돈 챌린지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음악 주세요. 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M카운트다운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후보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저번주에 저희가 앨범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슈퍼노바로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하면서도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니 지난주 1위 앵콜 무대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만약 오늘 2주 연속 1위를 한다면 앵콜 무대 공약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를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앵콜을 부르면서 재밌게 프리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에스파의 새로운 무대, 아마겟돈은 잠시 후 엠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무대는 지젤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 이달의 소녀 이브와 파격적인 컨셉 장착하고 온 XG의 컴백 무대 준비 중이고요. 루키들의 풋풋한 바이브 넥스트의 무대와 신나는 트월킹 댄스 파티가 펼쳐진 차차차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그럼 2부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5월 마지막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뉴진스가 18%, 에스파가 82%로 현재까지 투표는 에스파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눌러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Mnet Island 2 NA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파트 2 진출 전 1대1 포지션 배틀의 테스트곡 음원이 발표가 됐는데요. 미션에서 승리한 아일랜더 6명의 I Will Always Love You 무대를 잠시 후 M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6자리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아이메이트 세이브 투표가 오늘 밤 12시에 마감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방송에서는 지원자들의 숨겨진 매력을 볼 수 있는 미공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전 세계 아이메이트의 선택으로 살아남게 된 6명 생존자 발표식이 방송된다고 하니까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이어서 MCND 그리고 버추얼 아티스트 아포키의 무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아일랜드 2 NA 파트 2 진출자 6인 버전의 I Will Always Love You부터 만나 보시죠. 아, 사랑에 빠진 킹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데이트의 주인공은 트레저, 어서 오세요. 네. 네, 단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오늘 트레저를 위해 많은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딱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10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또 M카에서 이렇게 다 같이 본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현 씨, 절친 정환 씨가 컴백을 해서 이제 MC와 아티스트로 만났는데요.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죠. 정환 씨에게 컴백 축하 한마디를 직접 얼굴 보면서 아이 컨택하고 얼굴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아, 야. 아, 네. Find my treasure. 찾았다. 네, 보세요. 네, 그럼 정환 씨도 좋다. 재현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저것 하지 말고 파이팅! 예! 네, 그럼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바라면서 그럼 제목부터 강렬한 트레저의 신곡 킹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번 디지털 싱글 킹콩은요, 예, 강렬한 사운드와 대비되는 좀 슬픈 가사로 트레저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댄스곡 장르입니다. 와우. 저는 킹콩 뮤직비디오가 뜨자마자 봤는데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석 씨 비주얼이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초커랑 1대1로 붙어도 이기실 것 같은데요. 비주얼 컨셉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우선은 약간 외유내강인 것 같아요. 네, 겉바속촉으로 이제 지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되게 강렬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되게 조금 좀 말랑말랑하고 그 애가 되게 슬프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은 비주얼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뮤비적으로나 풀어낼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안무 챌린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포인트 안무 한번 알려주세요. 네, 킹콩 포인트 안무는요, 강렬한 비트에 또 제목 킹콩에 맞춰 또 파워풀한 안무가 인상적입니다. 오, 그러면 이번 챌린지는 우정 넘치게 재현 씨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음악 주세요. 가야지요. 아네 오늘 챌린지를 유독 뿌듯하고 아네 그런데요 아저 잘했나요? 냉정하게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스티커 한번 네네네 네. 핫으로 드리겠습니다. 핫또 이유는 이제 방금 킹콩 안무를 쳤는데 그 이 심장 속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핫스 드렸습니다. 요 핫한 킹콩. 핫콩. 핫콩. 네, 그럼 계속해서 M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Mnet 플러스 앱을 통해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틈에가
킹콩이 된다면? 아이고! 와우. 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트메를 위해 바나나를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만약 킹콩이 정말로 와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면 과연 살아남을 멤버는 누구일까요? 저희 10명이 모두 살아남아서 킹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이.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저랑 또 마침 도영 씨가 생일이 같잖아요. 정한아, 생일 똑같은 도영, 재현 같은 날 생파하면 어디로 갈 거야? 라고. 잠시만요. 재현이 형은 이 원도어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저는 트메 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됐어 인마, 나도 원도어랑 보내려고 했어. 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트레저의 킹콩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단체 포즈로 무대 스포를 해주신다면 하나, 둘, 셋! 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트레저의 컴백 무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오늘 트레저 첫방 응원 멘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준비한 멘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오늘 트레저랑 트메 분들도 오랜만에 데이트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트메 분들께 사랑 고백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둘 셋 한번 할까요? 둘 셋! 트레저 메이커 사랑해! 네, 트레저의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원어스의 나와 심장이 터질 듯이 팝팝팝팝 제로베이스원의 무대, 그리고 엠카에서 단독 공개되는 엔하이픈의 페이탈 트러블 무대가 이어지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원어스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NOW! 오늘의 데이트를 위해 택시를 불러 타고 오신 치명적 매력의 육각형 아티스트 박재범 선배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What's good, M Countdown? Your boy J Park back in the building. Let's go! Yee! Whoa! J Park in the building. Whoa! M 카 인터뷰는 솔로 데뷔 후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밝고 여기 낯설고 좀 뻘쭘하네요. 근데 잘생긴 친구들 많아서 좋아요. 저 그냥. 와, 진짜 정말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의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여기서 잠깐 선배님 패기 넘치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제안? 선배님처럼 육각형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인터뷰를 선배님께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전? 예. Let's go! Whoa. Yo. Let's go. 그럼 먼저 J-POP 시즌 2 이번 신곡 택시블러 소개와 함께 선배님의 최애 파트를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저희 MC 중에 명창을 맡고 있는 우리 소희가 같은 파트 보컬로 선배님의 보컬에 도전장을 내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go. 이번에 이제 택시 블러란 거이고요. 이번에 Kiss of Life 나티 씨가 피처링해줬고 R&B 그리고 UK Garage 노래고 최애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훅 아닐까 해서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와! 소희 렛츠 고! 오케이, 도전!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I like it a lot. 네, 그렇다면 다음은 랩의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저희 MC 중에 음색 깡패 래퍼 재현 씨가 도전해 보시죠. 네, 선배님 들어오시죠. 자네가 음색 깡패였나? 예, 맞습니다. 오케이. 메신지도 모르게 시간이 계속 흘러 잔을 들고 Let's toast 분위기는 웨이비 느껴지는 너의 파도 But we ain't on a boat.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몇인지도 모르게 시간이 계속 흘러 잔을 들고 Let's toast 분위기는 wavy 느껴지는 너의 바로 But we ain't on a boat. 저를 키고 장미 너의 입의 물 오늘 밤의 테마는 낭만 머릿속에 캡처해 찰칵 너만 꺼낼 수 있는 감정.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빈 씨의 도전이 남았는데요. 한빈 씨 하면 또 저희 MC 중에 댄싱 머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 안무 챌린지 한빈 씨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포인트 안무 설명부터 부탁드려요. 이번 포인트 안무는
이제 그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취했으니까 가상 운전대고요. 하고 이제 웨이브랑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우 느낌 있는데? 좋은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네, 여기까지 박지범 vs 샤인 멍또캣 노래 랩 댄스까지 대결을 해봤는데요. 선배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완패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지금부터 선배님을 저희 샤인 멍또캣의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에이, 스승님. 아, 그냥 같은 그룹 하죠. 오. 우리 팀 엠카. 팀 엠카. 오늘 그럼 팀 엠카의 박재범님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실력파 보컬리스트 첸, 아마겟돈의 여전사 에스파, 블록버스터급 무대로 돌아온 트레저까지 엠카 최초 공개 무대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럼 첸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More vision is going higher. 5월 마지막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소감 한 분만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12시 5월 먼슬리 엠카픽 투표가 시작되니까 엠넷 플러스 앱에서 꼭 투표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엠 카운트다운 안녕, 안녕!